울산 MBC는 문제적 현장을 파고드는 코너 김문희의 알파고를 마련했습니다.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울산에는 밤낮 없이 대형 화물을 싣고 달리는 차가 많은데 도로 상태는 엉망입니다. 알리고 파헤치는 오늘의 알파고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부산 기장군에서 울산 온산공단으로 통하는 31번 국도.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를 출렁이며 통과합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에 실린 자재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어느 정도의 충격일까? 취재진이 트레일러 차량에 탑승해 함께 도로를 달려봤습니다. 마치 과속방지턱을 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 성인 남녀의 몸이 붕 뜰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는데요. 규정속도인 시속 80km를 지킨 상태입니다. 터널과 교량 인근에는 땅꺼짐이 더 심합니다. 거의 급커브예요, 이게 이 도로가. 꽤 얼마 전에도 저기 화물차가 한 대 사고 전복하고 났더라고요. 노면 곳곳에 보이는 검은 자국들. 도로가 꺼진 부분에 트레일러 축과 바퀴가 긁혀 마치 무늬처럼 남은 겁니다.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 연료 절감 등을 위해 여분의 바퀴를 달고 다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면에서 10cm가량 위로 떠 있습니다. 운행 중에 얼마나 큰 충격이 가해지는 건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행 시간을 20분이나 줄일 수 있어 매일같이 이곳을 지납니다. 위험한데 이 길로 다니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비 절감되고요. 시간 절약되고 기름값 절약되고. 국가산업단지인 온산공단으로 진입해도 도로 상태는 마찬가지. 포장도로 곳곳에는 금이가 있고 차량에서 떨어진 쇠붙이가 도로 위에 나뒹굽니다. 불산, 질산 등 위험물질을 나르는 운전자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항상 그런 구간을 지날 때마다 긴장이 일단 되고요. 걱정도 되고 일단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좀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도로 상태와 무관하게 공장 인근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굴착공사. 이거 지금 무슨 공사? 네, 그러니까 이 안쪽에 붙여 있는 이만큼 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설비를 드러내고 새로운 설비를 잡아놨는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공사 편의를 위해 도로를 절개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공사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도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공사 이후 복구된 도로에서 발생하는 하자나 공사업체 책임 기간 내 보수 내역에 대해 따로 관리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없어요. 네. 그 최근이 아니더라도. 네, 최근이 아니라도 확인이 어렵죠. 그러니까 공문상으로는 찾을 수는 있겠죠. 찾아볼 수는 있겠죠. 지금 난. 근데 저희가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국도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당 구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침하가 있을 때 이제 최대한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구조물의 터널이나 교량 쪽 부서에서 지금 하자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도 위험 구간을 피해 차선을 옮기며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가는 운전자들. 당국의 허술한 관리 속에 도로 위 위험한 고개 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파고 김문입니다.